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명대사가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는 세상이 등 돌려도 나를 믿어줄 든든한 내 편인데요.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라지만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용서되지 않는 범죄까지 덮어줄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손절하고 싶거나 대중에게 꽁꽁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람일 텐데 당당하게 내 남편 응원한다며 피해자 보란 듯이 활짝 웃는 모습을 SNS에 공개한 한 부부가 있는데요. 지난 5월 친한 친구들마저 손절해 손님 없는 결혼식을 올렸던 가수이자 배우 손담비입니다. 최근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미성년자 선수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이규현은 손담비 남편 이규혁의 동생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여러 차례 범죄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불법 촬영은 인정하나 범죄 행위에 대해선 부인 중인데요. 만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은 억울하다는 행태가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6년 9월 국제 빙상경기연맹 대회에서 그의 만행이 보이는데 그 당시 제자의 신체를 자신의 몸인 양 거리낌 없이 만지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나타나 이미 그의 손버릇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이규현은 2005년 9월 50대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도 있고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전과만 무려 3번이나 있는데 아직까지 코치직에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익환도 스케이팅 선수를 지냈는데 1970년 일본 사포로 전지훈련 당시 19살이던 여성제일 교포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의 형인 손담비의 남편 이규혁도 과거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일본 여자 선수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고작 미래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 그치고 선수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부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된 손담비에게 쏠리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동생인 이규현이 구속됐을 당시 잠시 SNS를 닫으며 행동에 조심하는 척했지만 대중의 응원을 받았다는 핑계로 활발히 SNS 활동을 하는 중인데요. 비록 하루면 지워지는 SNS 스토리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이지만 이런 태도가 사람을 더 놀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이 박제되는 게시글이 아닌 SNS 스토리는 어느 정도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지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관계를 피해자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일각에선 손담비는 잘못이 없다고 쉴드 쳐주지만 그래도 그 범죄자의 가족인 이상 감수해야 할 몫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에 해피 추석입니다. 응원과 격려 감사해요. 우리 오빠 파이팅! 소원 빌었어라며 너무 행복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범죄자 이규현의 형인 이규혁을 응원하네요. 같은 여성이자 피해자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 동생의 범죄로 인해 힘든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으나 피해자를 생각해 SNS 활동은 자중하는 것이 좋겠죠. 손담비처럼 사리분별 못하고 남편 감싸다 도리어 자신이 역풍을 맞았던 또 다른 사람들 가수 린과 백지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수 린도 애절한 목소리 하면 빼놓을 수 없어 사랑했잖아 자기하여 보야 사랑아 등 2000년대 노래방을 평정했던 명곡을 배출했고 백지영과 같이 드라마 OST의 여왕으로도 유명한데 해를 품은 달 시간을 거슬러 별에서 온 그대 마이 데스티니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거기에 입담도 뛰어나 여러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으로 인해 잘 나가다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수 린의 남편은 MC 더맥스의 보컬 이수입니다. MC 더맥스는 2000년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발라드 밴드인데요. 보컬 이수는 김범수, 나얼, 박효신과 함께 대한민국 4대 보컬로 손꼽히는 가창력의 사랑의 시, 어디에도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등 수많은 명곡을 쏟아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당시 공익근무요원이던 이수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가져 성매매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사랑하던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방송 출연도 금지되었죠. 추후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와 존스쿨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MC 더맥스는 지상파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중 힘이 되고 싶었다며 당시 연인이었던 린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 눈물 흘리며
무대를 그리워하는 이수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너무 미워만 하신다며 범죄자이자 자신의 연인인 이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응원하고 옹호합니다. 네티즌들은 과거의 잘못은 용서될 수 없다. 방송에서 사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 범죄자 옹호하는 거냐 등 본인한테나 사랑하는 사람이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연인을 좀 이제는 봐달라며 대중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되려 감싸고 돈 린 자신도 욕먹는 계기가 되었죠. 심지어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성매매는 사실이지만 그 속에 허위사실이 난무하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몰고 왔죠. 성매매는 사실이지만이라는 글만 봐도 범죄자를 두둔하며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이수와 린은 너무 속상하고 되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언행을 보여 대중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린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가수 백지영도 범죄자 남편의 편을 들었는데요. 애절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 백지영은 총 맞은 것처럼 사랑하네, 잊지 말아요 등 눈물을 쏙 빼놓은 발라드의 여왕이자 2000년대 초 이정현, 김현정, 박지은과 함께 신나는 댄스 음악을 선고했죠. 또한 시크릿 가든 그 여자 그 남자, 구름이 그린 달빛 러브 이스 오버, 미스터 션샤인 시우 어게인, 부부의 세계 사랑했던 날들 등 수많은 OST의 여왕으로 그녀의 노래로 기억되는 드라마가 수두룩합니다. 2013년 6월 배우 정석원과 웨딩마치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죠. 헌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로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정석원은 차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SBS 인기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이승기 친구 역을 맡아 2009년 가장 기대되는 신인 배우 중 한 명으로 선정됐죠. 시켜만 주신다면 다 잘하겠다는 포부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진짜 배우가 되겠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정석원은 2018년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불법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 클럽에 출입했고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라 그를 향했던 비난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었죠. 당시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의 일회성으로 끝난 일인 점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그의 판결 결과를 두고 네티즌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호기심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니 이제 용서할 여지가 있다는 것과 초범일수록 더 강하게 처벌해야 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난에 여론도 끊이지 않았죠. 판결의 결과가 어떻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방송에서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서서히 킹덤과 자전차왕 원복동을 통해 복귀해보려 했지만 곱지 않았던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지금은 뚜렷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가정에 충실한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 백지영의 괜한 행동으로 다시금 그의 잘못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때는 9월 1일 백지영이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남편 정석원이 외출 후 들어오는데요. 여보, 나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다. 내 남편이 때마침 귀가를 했다. 오랜만에 슈트를 입었다. 여보, 여기 한번 인사해. 괜찮다. 여기는 다 우리 팬들만 있다며 정석원을 옆자리로 앉힙니다. 정석원은 두 손을 모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재빨리 자리를 떴는데요. 이때 백지영이 정석원의 등을 때리며 뭘 죄송해?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들어라라며 불법 약물을 투약했던 남편의 잘못은 까먹은 양 해맑은 얼굴입니다. 아무리 호기심이라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남편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정말로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자신을 두고 클럽에 간 것도 모자라 딸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남편을 너무 쉽게 용서했고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지영을 등에 업고 슬그머니 자숙을 끝내보려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에게만 좋은 남편일 뿐 대중이 바라보기엔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 잘못이 큰 범죄임을 모두 자각했으면 하는데요. 그녀들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충분히 보이지만 남편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마냥 곱지 않은 만큼 진정으로 남편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행동을 조금은 돌아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